삼성이 이렇게 2위로 올라섰다면 한화는 그에 반면 4연패 최하위로 추락을 했는데 오늘 뭐 플레이에서도 조금 보기 힘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무모했던 플레이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화가 득점력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4회에 나왔던 이 스퀴즈 플레이, 고육지책의 이 사인 하나가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를 내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오늘 1대0으로 뒤진 상황에서 김민아 선수가 3루줄에 있고 노수광 선수에게 스퀴즈, 수어사이드 스퀴즈 사인이 났는데 이 네. 수어사이드 스퀴즈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4회에 한점 차로 뒤진 상황. KBO 리그에서는 모처럼 보기 힘든 상황에서 수베르 감독이 스퀴즈 사인을 놨는데 지금 네. 상황을 보고 있으면 좌타자이기 때문에 강민호 선수가 3루 주자의 움직임을 충분히 볼수 있었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최채용 선수의 투구 패턴을 보면 투볼 원스트라이크 때는 수베르 감독은 직구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변화구 패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득점 선상에 오늘까지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시즌 경기 초반 4회라는 점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한점 차로 뒤진 상황이라고 좀 감안을 한다면 벤치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타자 쪽에 맡겨서 득점을 생산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벤치에서도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 상황들이 많았었는데요. 하나가 이런 분위기를 다음 경기에서 잘 추스려야 할것 같습니다.